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는 처음으로 울산을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울산대학교 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을 추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 풍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대원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울산을 찾은 윤석열 후보.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지원 유세 뒤 유세차에 오른 윤 후보는 한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비밀이 유지되는 사람끼리 이권을 나눠 갖고 권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민주당의 실체 아닙니까? 특히 민선 7기 울산의 핵심 사업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 날을 세웠습니다. 왜 울산 앞바다에 어민들이 반대하고 시민이 반대하는 저런 신재생이라는 풍력 발전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 맞춤형 공약도 내놨습니다. 울산이 산업도시로 성장하는데 급급하다 보니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며 상급 종합병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대적인 상급 종합병원을 만들어서 우리 울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또 도시철도 등 교통망을 촘촘히 구축해 부울경 메가시티가 발전할 수 있도록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각각 지난 17일과 16일 울산을 방문했으며 이재명 후보는 다음 주 말 울산을 찾을 계획입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